레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원서입니다. 정율성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군의 군가를 만들었고, 북한으로 넘어가 북한군 군가도 만들어 주었던 사람인데, 결국 중국인으로 삶을 마친 인물이고, 군가 만드는 것으로는 중국하고 북한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 그리고 북한에서는 칭송받는 인물이고, 대한민국하고는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최근 광주의 정율성 생가 및 공원 조성에 국민 세금 48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랄 이따름인 거죠. 아니 여러분, 중국군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을 했고 북한군이 우리나라한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중국군의 군가와 북한군의 군가를 만들었던 이 사람이 마오쩌둥 때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6.25 전쟁 때이 사람이 만든 군가를 듣고 중국인들 그리고 북한군이 힘을 얻어서 대한민국 양민들을 학살한 그런 일을 하게 한 사람이 바로 정율성인데, 광주의 정율성 생가 및 공원 조성에 국민 세금 48억이 이미 들어갔고 계속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 MBC 주최로, 아니 여러분, MBC가 참 우리나라 방송 아닙니까? 광주 MBC 주최로 열린 정율성 동요 경연대회도 있었어요. 정율성이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정율성을 기념하는 동요 경연대회도 있었는데,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을 찬양하는 동요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감사해요 친애하는 모주석, 모택동이죠. 모주석을 따라 전진하고 싸우네, 모택동을 따라서 전진하고 싸우네. 여러분, 모택동을 따라 전진하고 싸우면 누가 죽는 겁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광주 MBC 동요 경연대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소년 소녀들이 모택동을 따라 전진하고 싸우면 누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2023년도 대한민국 국회에 6.25 전범인 모택동의 흉상이 전시가 됐는데, 받침대에는 구세주라고 돼 있습니다. 모택동이 구세주다. 주여, 아니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 무슨 모택동이 구세주입니까? 아, 받침대에 구세주라고 적힌 6.25 전범 모택동의 흉상이 2023년도 국회에 전시됐다. 여러분, 정말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뭐 하시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오쩌둥은 성중독자입니다. 이 사람은 주로 10대 어린 소녀들을 참 성폭행했다고 그럴까요? 막 집단 성행위를 한 그런 걸로 유명했는데, 그뿐 아니라 동성애도 탐닉했던 사람입니다. 마오쩌둥의 주치의가 나중에 쓴 고백서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마오의 성행위는 여성에 국한되지 않았다. 동성애 엄정했다라는 거죠. 마오의 시종을 드는 젊은 남자들은 모두 잘생기고 힘이 셌는데, 이 젊은 남자들을 마오쩌둥이 소위 말하는 덮쳤다? 뭐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런데 한 남자 경호원은 이런 마오쩌둥의 요구를 거절한 사례도 있는데, 그 경호원이 떠나기에 앞서 이 주치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짓은 여자들이나 하는 짓이지 내가 할 만한 짓이 못 돼요, 라고 하면서 그 꿀보직이라는 말 있죠, 요새? 그 꿀보직인 마오쩌둥 경호원 자리를 박차고 나간 소신 있는 남자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자꾸 마오쩌둥이 덮치니까 정말 견디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정말 본인의 어떤 입신양명을 포기하고 경호실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 경호실에만 취직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시 이때 마오쩌둥 경호실은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대단하면 뭐합니까? 맨날 그냥 덮치는데. 1964년에 나는 마오쩌둥의 열차에서 이와 유사한 광경을 목격했다. 주치의가 목격한 장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 경호원이 마오쩌둥의 잠자리를 준비할 때였다. 무슨 말이냐면 이불 같은 거 펴주고 뭐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마오쩌둥이 젊은 경호원을 꽉 잡더니만 그를 애무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침대로 그를 끌어들이고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자 경호원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마오쩌둥이 황제인데, 사실상 중국 황제인데 거부를 못하고 그냥 당해버리는 거죠. 아니 이런 마오쩌둥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소년 소녀들이 감사하여 친애하는 모주석을 따라 전진하고 싸우네. 아이고 주여. 국회의 6.25 전범 모택동 흉상이 전시되면서 받침대인 구세주. 제가 볼땐 구세주가 아니고 성폭력범입니다. 그리고 주치의가 마오쩌둥의 위생 상태에 대해서 남긴 글도 있는데, 마오쩌둥은 성병을 알았어요. 트리코모나스라는 병이 바로 성병입니다. 이 성병을 알았는데 이게 정말 여자들한테 엄청나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 여자들한테 마오쩌둥이 성병을 확 이렇게 감염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나 전염의 근본이었던 마오는 완쾌될 때까지 여성과의 성관계를 중지하라는 주치의 요구를 늘 무시했고, 심지어 최소한의 목욕과 세수를 하라는 조언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을 통한 성병의 확산세는 도무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게 남자들, 여자들
동성애 하니까 남자한테 옮아가는 거고 이성애 하니까 특히 마오쩌둥이 10대 어린 소녀들을 그렇게 건드렸다고 합니다. 이 소녀들한테도 성병이 확 퍼져나가는 거고 이렇게 됐는데 마오쩌둥이 특이하게 최소한의 목욕과 세수도 안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오는 따뜻한 타올로 몸을 문지르기만 할 뿐 목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내가 괴롭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막무가내식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내가 괴롭지 않으면 뭐 문제냐 남한테 울며가지고 그 사람 잘못되는 말로 난 상관없다 이런 태도를 지니고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목욕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타올로 몸을 문지르는 것보다 목욕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나요? 이거는 거의 정신질환입니다. 정신질환. 정신질환이 있으면 이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청결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신질환 때문에. 제가 볼 때 마오쩌둥은 정신병자였고 성중독자 혹은 성폭행범이었어요. 그런데 이 광주에서 태어난 정일성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마오쩌둥의 오른팔 역할을 한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 찬가를 굉장히 많이 당시에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의 음악가로 널리 알려준 사람인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들여서 이 사람 생각하고 공원까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오쩌둥의 삶을 보십시오.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받침대에는 마오쩌둥을 구세주라고 표현해서 국회 6.25 전범 모택동 흉상이 정시가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감사해요 친애하는 모주석 모주석을 따라 전진하고 싸우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노래를 떳떳하게 부르게 하는 게 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 나라와 이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 나라 이민족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정체성 yeah. 올바른 우리 정체성 법규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change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